오, 오랜만에 카톡 하는데 한번 볼까? 내가 신이냐?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알입니다. 우리가 옷을 잘 입는다 라고 했을 때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핏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바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바지 종류와 제가 정말로 자주 애용하는 그런 바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패션 입문자분들은 바지 종류를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옷을 잘 입는 분들이라면 뭐 아이템이라든가 브랜드를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너무 좋겠죠? 좋아요 함에도 우선 다양한 핏들이 있잖아요. 근데 옷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는 와이드 핏이나 테이퍼드 핏의 팬츠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들고 있으면 좋을 아이템이 바로 슬랙스입니다. 예전에 슬랙스 하면 좀 차려입고 뭐 좀 단정한 그런 느낌을 대표하는 아이템이었지만 요즘엔 데일리에도 정말 많이 입는 아이템인 만큼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팬츠인데요. 그중에서 제가 정말 자주 애용하는 와이드 핏의 슬랙스는 벨리에의 올 와이드 슬랙스입니다. 우선 제가 정말 다양한 코디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무늬가 많았던 슬랙스이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핏이 정말 일품인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면서도 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무게감과 좀 고급스러운 그런 터치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무게감 때문에 툭 떨어지는 그 맛 때문에 진짜 한번 입으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팬츠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입다 보니까 뭐 여름을 제외하고는 정말 주구장창 입고 있거든요. 블랙 와이드 슬랙스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편하면서도 다른 아이템들과 매칭하기 너무 쉽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장 트렌디한 느낌을 또 쉽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만큼 아직까지 없다면 꼭 챙겨두셔야 되는 필수 팬츠라고 생각하고요. 테이퍼드 슬랙스는 저처럼 좀 허벅지가 있는 분들이 날렵한 느낌을 내면서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슬랙스인데요. 특히 허벅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이퍼드 핏의 슬랙스는 뭐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자주 활용하는 테이퍼드 슬랙스는 스파워와 파츠의 테이퍼드 슬랙스입니다. 두 제품 다 우선 29,900원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뛰어나고요. 저한테 정말 핏이 잘 맞는 그런 팬츠들이거든요. 물론 벨리에 제품처럼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이 제품만큼 가성비가 뛰어나면서 나한테 이렇게 핏이 딱 떨어지는 그런 팬츠가 있을까 싶거든요. 특히 크롭 기장이기 때문에 봄, 여름에 이 바지 입고 시크릿 삭스 신은 다음에 로퍼 딱 신어주면 코디 반은 먹고 가는 거죠. 어느 정도 편하면서 단정한 느낌까지 같이 챙겨줄 수 있는 핏의 팬츠인 만큼 테이퍼드 핏 슬랙스도 꼭 챙겨두시면 좋겠고 친구야 깜빡했다 구독하기. 제가 바지 중에서 가장 고르게 입는 게 바로 데님입니다. 브랜드 종류나 핏 종류가 너무 다양한 만큼 나한테 잘 맞는 데님 브랜드 찾기가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너무 들고 있으면 좋을 핏이 와이드 핏과 스트레이트 핏 그리고 테이퍼드 핏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자주 애용하는 와이드 핏의 데님은 토마스 모어의 와이드 핏 데님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처음 구매했을 때는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뭐 토마스 모어가 데님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도 아니었고 팬츠를 구매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구입해주자 그 마인드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웬걸? 너무 편하고 핏이 기가 막힌 거죠. 우선 통이 여유감도 있지만 수선도 안 했는데도 라인이 잘 떨어지고 색감도 은은해가지고 연청이라서 활용하기도 너무 좋았고요. 또 핏 자체가 예쁘게 떨어지니까 뭐 캐주얼한 느낌은 물론이고 뭐 니트류와 매칭을 했을 때도 너무 찰떡인 거죠. 그래서 와이드핏 데님이 없는 분들은 꼭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활용성이 기가 막히거든요. 네, 스트레이트핏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와이드핏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활용하기 좋은 핏이라고 생각을 해요. 허벅지가 여유가 있으면서도 밑단이 과하게 넓지 않기 때문에 깔끔한 룩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핏의 팬츠거든요. 제가 자주 활용하고 있는 스트레이트의 데님 팬츠는 피스워커의 데님 팬츠입니다. 피스워커 하면 뭐 데님 브랜드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뭐 데님만 주구장창 만드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뭐 크게 실패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이 팬츠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링크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활용하고 있는 테이퍼드 핏의 데님 팬츠는 비슬로 스탠다드의 인디고 팬츠와 토피의 아이보리 데님 팬츠입니다. 그래서 이 팬츠는 제가 2020년 8월에 구매를 했는데 테이퍼드 핏 입고 싶을 때 가장 손이 먼저 가는 그런 팬츠거든요. 그만큼 너무 잘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팬츠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라인부터 밑단까지 깔끔하게 떨어지는 제품이고요. 사실 핏 말고는 그렇게 포인트가 있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정말 기본 오브 기본 제품인 거죠. 그만큼 군더더기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컬러 자체가 안정적이면서 무난하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과 매칭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 바지 입고 코디 올리기만 정말 문의가 많으셨거든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또 자주 많이 활용하는 게 토피의 데님 팬츠입니다. 우선 앞에 데님들에 비해서 컬러적으로도 그렇고 기장감도 좀 크롭된 팬츠라 좀 단정한 그런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자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데님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좀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데님의 활동성과 단정함까지 같이 챙겨줄 수 있고 특히 올해는 하이트나 아이보리 컬러의 팬츠 활용도가 올라가는 만큼 꼭 챙겨드시면 좋겠고 제가 이야기한 데님 팬츠 종류만 가지고 있어도 코디하기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좋아요 함 해도 네, 마지막으로 들고 있으면 좋은 게 저는 면바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면바지는 슬랙스와 데님 팬츠의 딱 중간 정도의 포지션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앞에 두 제품에 비해서 핏에 따라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코디 범위가 되게 넓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댄디한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뭐 테이퍼드 핏이나 좀 슬림한 핏으로 활용을 하시면 좀 더 그런 무드를 잘 살릴 수가 있고요. 뭐 좀 캐주얼하거나 좀 시티 보이스러운 그런 분위기 연출하고 싶다면 와이드 핏의 면 팬츠를 활용했을 때 좀 더 그런 무드를 내기가 쉽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버 특성상 다양한 코디를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테이퍼드 핏과 와이드 핏의 그런 면 팬츠를 자주 활용합니다. 우선 제가 자주 활용하는 테이퍼드 핏의 면 팬츠는 바로 무신사 스탠다드의 면 팬츠입니다. 우선 이 팬츠는 제가 출근할 때 입으려고 구매를 한 거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질은 가져오고 싶다 보니까 스탠다드 제품을 구입을 했고요. 확실히 핏 자체도 되게 준수하면서 기장도 로퍼랑 신었을 때 딱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확실히 중간 이상 가는 그런 브랜드 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은근히 크림 컬러를 아직까지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착용을 보면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크림 컬러로 뭔가 하사한 느낌으로 좀 코디를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활용하는 와일드 면 팬츠는 노드 아카이브와 사운드 라이프의 면 팬츠입니다. 그래서 노드 아카이브 제품은 와일드 팬츠이긴 하지만 좀 깔끔한 무드부터 캐주얼한 느낌까지 다 소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자주 활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구김이 잘 가서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착용감이 가볍 다 보니까 착용을 했을 때 좀 라이트한 그런 분위기를 주고 핏도 가지 않게 떨어지는 그런 팬츠다 보니까 와이드 핏의 팬츠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팬츠거든요. 물론 가격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팬츠입니다. 사운드 라이프 와이드 팬츠는 확실하게 와이드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좀 캐주얼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 그런 면 팬츠예요. 우선 뒷부분이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착용했을 때 되게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래서 입는 것만으로도 편하고 좀 캐주얼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뭐 캐주얼한 코디와 스트릿한 코디 매칭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정말 활용성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체크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핏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면 팬츠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추후에 내가 더 선호하는 그런 핏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 더 예쁘게 코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야 깜빡했다. 구독하기. 물론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 팬츠들이 많기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정도의 팬츠만 들고 있으셔도 뭐 기본적인 코디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떤 바지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에 나오는 종류들을 한번 체크해보시면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